Don't you get it by now? Tell me what you learned in grade school. Give it to me like you want it. Did you forget that code? Why is our love one-sided? It should really be give and take. 안녕하세요, 여러분. 가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룩의 포인트를 줄 수 있는 모자랑 가방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원래는 제가 8월 룩북을 들고 오려고 했는데 비가 계속 와가지고 찍지 못하고 있다가 뭔가 애매한 계절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인스타 스토리로 물어본 결과 가을이의 가을 룩북을 좀 더 보고 싶어 하셔서 9월에 룩북 들고 오려고 합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제가 잘 쓰고 다니는 모자랑 가방 보여드리고 추가로 어울리는 코디도 사진으로 같이 보여드릴게요. 고고! 먼저 모자를 보여드릴 건데 저는 모자가 정말 정말 안 어울리는 유형이에요. 모자를 착용하면 얼굴이 좀 더 넙대대해 보이는 타입이라 잘 착용을 못했었는데 예쁜 모자가 너무 눈에 많이 보여서 결국에는 이것저것 많이 사보게 됐어요. 이렇게 이것저것 막 사다 보니까 저한테 어떤 모자 유형이 잘 어울리는지 알겠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모자 안 어울린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오늘 영상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보여드릴 블루 모자. Almost Blue의 사운드 로고 볼캡 블루 컬러인데요. 정말 여름 청량한 색감의 블루 컬러인데요. 이렇게 로고도 브랜드 네임으로 되어 있어서 깔끔하고 포인트 돼서 좋더라고요. 룩에 포인트를 줄 수 있는 컬러감과 로고라서 뭔가 룩이 밋밋하다 하실 때 이걸 딱 써주면 포인트 되고 너무 예쁜 모자예요. 뭔가 이렇게 그냥 기본 화이트 셔츠에다가 이렇게 블루 모자 하나 매치해줘도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특히 페스티벌이나 워터밤, 머리 물에 젖어서 축 처진 것보다는 이런 거 하나 딱 써주면 예쁘게 잘 놀다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스트라이프 나시랑 하늘색 셔츠랑 같이 코디해줬는데 힙한 느낌 나서 너무 마음에 든 코디였어요. 두 번째는 나이키 헤리티지 86 퓨츠라 워시드캡 라이트 블루 컬러입니다. 뭔가 아이스크림 가게가 생각나는 파스텔 블루 컬러의 모자예요. 나이키 로고가 흰색으로 들어가 있어서 깔끔하고 아주 크기도 적당하게 작아서 너무 예쁘더라고요. 볼캡이 처음 왔을 때 생각보다 이렇게 넓어서 조금 당황했는데 계속 이렇게 휘어놓으니까 모양이 예쁘게 잡혀서 지금은 너무 마음에 드는 모양이 되었어요. 뭔가 파스텔 블루 색감이 이런 갈색 머리랑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저는 러블리한 프릴이 들어간 흰 나시에 와이드 청바지에 화이트 가디건을 어깨에 툭 걸쳐놓으니까 청량하면서 여리여리한 느낌이 나서 요즘 이 룩으로 정말 많이 입고 다녔어요. 세 번째는 YK의 말티즈 아카이브 볼캡 핑크입니다. 여러분이 DM으로 정말 많이 문의주셨던 그 볼캡입니다. 형광빛이 들어간 핫핑크 컬러에 딸기우유 한 방울을 섞은 듯한 느낌이 너무 예쁘고 이 모자를 쓰면 왠지 모를 자신감이 생기는 그런 느낌이에요. 여기 가운데 로고가 말티즈 아카이브라고 적혀있는데 너무너무 귀엽더라고요. 이 브랜드 티셔츠가 말티즈 그림이 들어가 있었는데 그것도 너무 귀여웠어요. 이렇게 착용했을 때가 정말 더 예쁜 모자인데요. 저는 이 모자를 정말 너무너무 좋아해서 여러 가지 코디에 착용해봤는데 바지에도 치마에도 너무 잘 어울리는 볼캡이라 진짜 포인트 모자로 딱 하나만 사야 된다고 하면 요거 추천드릴게요. 여러분은 지금 모자를 여러 번 써도 죽지 않는 저의 앞머리 뽕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는 바로 모던 로브의 데런 코튼 버킷햇 아이보리입니다. 저는 버킷햇이 진짜 안 어울리는 사람으로서 이 버킷햇은 진짜 한 줄기의 빛 같은 아이예요. 컬러감이 일단 합격, 가격도 합격, 요 소재도 두껍지 않고 적당히 얇아서 정말 마음에 든 모자입니다. 요즘 비가 많이 와서 어떤 스타일링을 해도 다 망가져버려서 이 모자 정말 많이 쓰고 다녔어요. 어때요? 저 진짜 버킷햇 진짜 안 어울리는데
요거는 정말 너무 예쁘더라고요. 안 살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보여드린 그 장마루 코디의 모자가 바로 요 모자인데요. 제가 모던 로브 정말 좋아하는 거 다들 아시겠지만 장마루 코디 전부 모던 로브 옷입니다. 마지막! 모던 로브 썸머린네 베레모 블랙. 아니 한여름에도 베레모를 쓴다고? 싶으시겠지만 이렇게 린넨 베레모라서 덥지 않고 예쁘게 착용할 수 있는 베레모예요. 좀 이렇게 흐물흐물한 편이라서 모양 잡기는 좀 어렵지만 한번 잡아놓으면 정말 예쁘게 착용할 수 있는 모자인데요. 네, 이렇게 착용을 한번 해봤는데 이렇게 모양을 살짝살짝 잡아주시면은 이 모양대로 예쁘게 착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머리도 살짝 앞으로 꺼내주면 좀 더 예쁘더라고요. 특히 여름 트위드나 이런 흰 셔츠랑 같이 코디했을 때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담수진주 목걸이랑 같이 착용했을 때가 진짜 레전드. 정말 너무 예쁜 베레모예요. 이제 가방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로 보여드릴 가방은 파인스토리 그물망 가방 화이트입니다. 이렇게 그물망으로 짜여진 조그마한 가방인데요. 이게 아주 룩에 포인트가 되더라고요. 정말 여름에 시원하고 간편하고 간단하게 들고 다닐 수 있는 아주 좋은 백이에요. 기본적으로 핸드폰, 지갑, 쿠션, 립까지는 들어가고요. 조금 아쉬운 점은 펜슬 타입의 아이들은 이렇게 구멍 사이로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이게 화이트 색상이다 보니까 조심히 들고 다녀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귀엽고 예쁜 아이라서 이 가방도 무늬가 정말 많았어요. 두 번째는 이 앨리스 마샤 오블 블루입니다. 작년에 산 가방인데 올해도 정말 정말 잘 들고 다녔어요. 제 지인분들도 사게 한 아주 마성의 가방입니다. 컬러감도 여름에 너무 잘 어울리는 블루 컬러이고 정말 휘뚜루마뚜루 막 들고 댕기기에도 좋고 가방이 이렇게 유연해서 생각보다 정말 많이 들어가요. 요 끈도 조절할 수 있고 요 앞에 닿는 부분은 자석으로 되어 있어서 정말 쉽게 여닫을 수 있었어요. 이렇게 안쪽에 보시면 주머니 포켓이 있는데 지갑이나 작은 섀도우 같은 거 분류해놓기 좋더라고요. 다른 기본 컬러들도 너무 예뻐서 요런 가방 찾으시는 분들 정말 정말 만족해 하실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가방은 조이 그라이슨의 카리브 숄더백 내추럴 컬러입니다. 저의 여름 보부산 가방인데요. 이게 린넨으로 되어 있어서 되게 시원하고 느낌 있는 가방이에요. 여기 가운데 조이라고 흰 글씨로 적혀 있어서 밋밋한 감이 없고 여기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큰 포켓이 여기 하나 또 여기 하나 있어서 뭔가를 분류해 놓기에 되게 좋더라고요. 여기 한쪽 끝에는 텀블러 같은 거 딱 끼우기 좋은 크기로 이렇게 분류되어 있는데 저는 여기에 마우스랑 외장하듯 이렇게 넣어서 분리해 놨었어요. 이 가방은 컴퓨터, 키보드, 마우스, 마우스 패드, 외장하드까지 다 들어가고도 남는 크기라서 정말 보부상백으로 추천드리는 아이예요. 네, 오늘 보여드린 모자랑 가방 다 너무너무 제가 잘 착용하고 또 인스타로 질문도 많이 받았던 아이들이라 아주 즐겁게 추천을 해드렸는데요. 저처럼 모자 안 어울리는 분들도 예쁘게 착용할 수 있는 모자니까 여태 도전 못 해보신 분들 꼭 한번 착용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래 더보기란에 제가 구매했던 사이트 링크도 적어놨으니까 참고 부탁드릴게요. 혹시 코디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제품 있으시면 댓글로 언제든 남겨주시고요. 오늘 영상도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모두 핑크빛 하루 보내기 안녕. You get it by now. Tell me what you learned in grade school. Give it to me like you want it. Did you forget that code? Why is our love it one-sided? It should really be give and take. Fill you up and leave me empty. Baby, was that my mistake? Covering these feelings, going through changes.